키울 회사와 버릴 회사, 이것만 보면 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창업 3년에서 5년 차. 매출이 올라가야 하는 타이밍인데 이 시기에 망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구원과도 같은 동아줄을 내려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엑셀러레이터.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를 발굴해낸 그들은 어떻게 키울 회사와 버릴 회사를 판단할까요? 배수에 진을 칠 정도로 의지가 강한가? 테이블 매니저 최훈민 대표는 온종일 식당을 관찰하며 데이터 및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했고, 크리에이트립 임혜민 대표는 국내 수많은 제휴처를 스스로 발로 뛰며 뚫었습니다. 그 결과 테이블 매니저는 35억, 크리에이트립은 누적 투자금이 51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BTS 같은 팀워크를 가졌는가? 행동 분석으로 치매 예방 의료 앱을 개발한 A사. 뛰어난 아이디어로 각종 상을 휩쓸었지만 끝내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팀 내에 메디컬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핵심 영역은 다른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릴 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다르게 접근하는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에 뛰어든 당근마켓은 동네 기반의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근마켓은 3년 만에 쇼핑앱 부분 1위를 차지했는데요. 같은 중고거래라고 해도 슬리퍼 신고 나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통한 것이죠. 엑셀러레이터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건 의지와 시장 통찰력입니다. 빛나는 성공도 있지만 쓰디쓴 실패도 있는 치열하고 냉정한 세계가 스타트업임을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든다.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이 책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